자, 여기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하는데 몸은 땅으로 흙으로 가고 영은 어디로 가는지요? 자, 여기 보세요. 질문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고, 자, 육신과 뭐예요? 영혼. 영혼이 분리되고, 분리된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땅으로 가고, 여기 질문에는 영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는 영혼이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이라고 얘기해요. 예,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이걸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영과 혼을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을 그냥 짬뽕으로 쓰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한국말 성경도 이게 짬뽕이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짬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뭐 거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거의 뭐 99%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무엇과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몸과 혼. 그래서 뭐가 나가면 죽는 거다? 혼이 나가면 죽는 거다. 네, 혼이 나가면 죽는 거다. 그게 성경적으로 사실이냐? 그거를 살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혼의 문제, 몸과 혼의 관계, 결국 이 몸과 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뭐는 혼이 천국을 가든지 뭐예요? 지옥을 가든지. 그 몸은 안 가고 뭐가 천국을 가? 혼이. 네, 혼이. 그러니까 몸은 없어요. 몸은 놔두고. 그러면 몸은 놔두고 흙에 묻히게 놔두고 혼만 빠져서 가기 때문에 혼은 몸이 없지요? 분명하지요? 이 얘기를 해도 저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왜? 모든 교회에서 다 혼이 몸을 떠나서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과연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요거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하기가 겁나요. 왜? 난리를 칠 테니까. 만일 너의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보세요,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영원한 불이요, 지옥불이야. 그렇죠? 뭐를 갖고 간다고?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불에 간다, 이 말이야. 혼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보세요. 얼마나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있고,
그 속에 혼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영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지옥을 뭘 가지고 와? 몸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가요. 그 다음 보세요.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리라. 그리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지옥에 뭐 가지고 가요? 몸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이거 참, 그 저는 이 정말 이 종교계가 아직도 이렇게 어두워요. 성경을 믿는다면서 성경에 있는 말하고 뭐예요? 없는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저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면 누가복음 16장 보면 여기 이제 지옥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거지 이름이 나사로예요. 이 거지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부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음부에서 이게 지옥입니다. 예. 지옥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자, 부자가 지옥 갔는데 눈이 있어 없어? 눈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부자가 소리 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어 그가 나사로가 자기 손가락 끝에 자 나사로 천국 갔어요. 몸 가지고 갔어요. 혼으로 갔어요. 몸 가지고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있지. 그렇죠. 혼이 천국 갔으면 손가락 없잖아. 그렇죠. 끝에 물을 적서 그 부자의 지옥에 있는 부자의 뭐요? 혀. 지옥 가면 지금 지옥에서 몸이 있다니까 몸으로 가죠. 이거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느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혼이라는 말. 사실 영혼이라는 말을 아마 중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에서만 쓰는 것 같아. 예.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예. 자, 그래서 뭐하고 뭐는 있어요.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이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하고 혼하고 이렇게 구별을 못해가지고 영혼 잃어버린다고.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 영은 스피릿입니다. 혼은 소울이에요. 영어로 하면 두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미국, 영국에서 영혼, 곧 spirit, soul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spirit,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또 다른 성경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사람 속에 있던 혼이 떠난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성경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보시면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제가 이것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봤어요. 성경을 이잡듯이 잡아야 돼. 그렇죠. 보니까 아하 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막 숨지시는 순간입니다. 아버지여, 내 뭐요?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막 없는 단어라니까요. 그럼 이게 뭐라야 맞게? 영이라야 맞습니다. 뭐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살았었거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탁 뭐가 나가버리면 죽어요? 예수님 영이 떠나시면 예수님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원문에는 영혼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올바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라고 아버지시여 내 뭐요? 영을 아버지 손에 여기다가 놔야 돼. 응? 예. 여기다가 놔야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숨을 거두시더라. 와, 놀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얘기는 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예, 놀래요. 예. 이게 자. 그다음에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숨을 거두시더라.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영을 포기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영어에는 영이라는 말, 스피릿이란 말을 옛날 영어 성경은 스피릿이란 말을 안 써요. 그리고 우리 한국 번역도 이 영을 그냥 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번역했다. 그렇죠? 성신.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 다 성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최근에 와서 성령이라고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 영이라는 말, 신이라는 말을 옛날 영어에서는 ghost라고 불렀습니다. ghost. ghost는 영이라는 말을 ghost로 썼어요.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을 보면 holy ghost 이렇게 되었습니다. holy ghost. 성령을 holy ghost. 그러니까 ghost, spirit, 영, 이게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그분의 영을 뭐요? 영을 보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썼냐고 하면 Into your hand I commit my spirit. 나의 영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자 he gave up
Give up은 뭐예요? 보내다, 포기하다. The 뭐예요? Ghost. 그러니까 영을 어탁합니다 하고 영을 보냈다. 그러니까 죽으면 혼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혼이란 건 뭘까? 혼이란 게 어디서 튀어나온 말일까? 이제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혼하고 영하고 혼을 영인 줄 알고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으니 하나님이 그 생기는 뭐예요? 성령이요. 그 영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스피릿, 고스트 이 같은 말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같습니다. 자,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고 영을 보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썼죠. 그런데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령을 성신이라고도 했고 성령이라고 안 했어요. Holy Ghost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Holy Spirit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뭐 믿으란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를 반박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거 반대해도 돼요. 저는 뭐 이거를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하니까 두리뭉실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간다. 사람들이 다 현대의학을 하니까 저도 두리뭉실하게 따라가는 성질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런 성질을 이 세상에서 더러운 성질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너무 따져, 이 자식은. 예. 그 제가 성질이 더럽기 때문에 안식교회도 떠났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성질인가? 어떻게 35년을, 예. 제 인생을 바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 시점으로부터 끝입니다. 우리 집사람 빼놓고. 그 점은 훌륭한 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도 뭐 최고의 남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그건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 몸과 영과 혼 이렇게 이제 이게 근데 혼이란 거는 뭐냐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 예, 그러니까 혼은 조금 기다리세요. 예, 혼은. 예, 그래서 그래서. 본래대로 믿으시려면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뭐가 떠나더라? 영혼이 떠나더라.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다니까요. 혼이면 혼이고 뭐예요?
0이면 0이에요. 예. 자, 이거를 이제 원문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뭐예요? 숨을 거두시더라. 이 말, 이거를 이제 본래 가장 성경 원문에 착실하게 번역했다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를 보면 yielded up. 아까는 give up 그랬죠. 이것도 포기하답니다. 뭐를 포기했어요? 고스트를 포기했다. 이게 이제 영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이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그것만 다르지 같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혼은 고스트라고 안 부릅니다. 혼은 뭐라고 불러요? 소울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울을 버리시고 죽었더라. 이게 아니고 뭐를 버리시고? 영을 버리시고 죽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보면 그다음에 사도행전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어. 속여가지고 죽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뭐가 떠나니? 혼이 떠나니. 여기는 영혼, 영혼 캐사턴, 여기는 또 뭐라고 번역했어? 혼이라고 번역한.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자들도 다 헷갈려서 번역했다. 이 말이야. 우리 여기 질문하신 분도 헷갈렸잖아요. 그 왜? 성경학자들, 이 번역자들 헷갈렸으니까 교인들도 헷갈릴 수밖에. 그 저는 그런 게 눈에 탁 들어와요. 아, 여기 문제가 있구나. 여기 무슨 오해가 있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예. 자, 여기 이제 혼이 떠나니 그랬는데, 여기 보면, and gave up, 뭐요? ghost예요. 영이 떠나서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혼은, 다시 제가 강조하건데, 혼은 영어로 뭐예요? soul입니다, soul.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도서. 자, 여기 보면,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간다. 그쵸? 자, 여기에도 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짐승도 혼이 있고, 인간도 혼이 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영은 뭐예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스피릿 오브 맨. 사람의 영.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스피릿 오브 the beast. 짐승의 영은, 그냥 여러분 참고로만 하세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얘기하던 것들이, 그것들에 대한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시라고요. 참고로. 자,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여기 보니 있지. 그렇지. 하나님이 생기를 안 주면 짐승들의 유전자가 움직일까? 그렇지? 짐승도 생명체예요.
생명을 받아. 아니, 동물들을 아주 사랑하는 윤혜 씨가 짐승을 차별대화하네? 응? 생명, 예. 네. 짐승의 영은, 짐승도 사랑해, 안 해? 짐승도, 아무리 위험해도, 주인이 물에 빠지면 개가 어떻게 뛰어들어가가지고, 응, 주인집 아들을, 딸을 끌고 나온다고. 그게 하나님이 뭐요? 타닥 시킨 거예요. 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자, 12장 7절을 봅시다. 아니, 참고를 하시라고. 지금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냥 참고를 하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구나.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보고 뭐 바꾸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놀랬어요. 자, 여기 보면. 흙은, 우리 인간의 몸은 뭐예요? 흙이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자,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신은, 신이 뭔데? 신은 영이에요. 그, 이게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오래된, 오래전에 번역했기 때문에 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영을.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신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최근 번역으로 가면,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무슨? 영은 그것을 주셨던 대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혼 또는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은 알고 보니까 다 뭐요? 영이다. 오케이?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거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7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예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언제 심판할 거냐?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선을 행한 자는 무엇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해가지고 심판한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혼은 지옥으로 직행했다. 이 말은 심판하고도 맞아요, 맞아요. 안 맞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혼이 지옥 같다. 그것도 성경에 따르면, 혼은 몸을 가지고 간, 지옥은 몸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해. 부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혼이 천국 가버렸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럼 뭐 부활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참고로만 하세요. 참고로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린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됐어. 부활해서 그 몸을 가지고, 응? 흙인 사람은, 사람은 본래 흙이니까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간다.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거는 여러분 그거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래서 이 성경이란 것은 적당히 주워 듣고 가면 안 된다. 아시겠죠? 저는 주워 듣고 적당히 저의 영원한 문제를 거기에 맡길 수가 없어서, 예. 네. 저,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안식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제 안식교회의 가르침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제가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도 안식교에서 뭘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그래서 의심을 해서 제가 더 성경을 더 깊이 봤어요. 봤더니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냐?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그러니까 심판은 뭐 하고 난 뒤에? 부활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제 영과 육과 혼이라고 그랬는데, 그 혼이란 건 뭘 얘기하느냐?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혼이라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예, 없고. 이제, 지금 이 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영어 성경들이 골치를 앓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에서 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이야.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뭐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뭐라 불러요?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러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상구 뭐 누구 하는 건 고유 명사야. 나만에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아담이라 부르는데 그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면 모든 사람은 다 흙이다 이 말입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흙사람이야. 그렇죠? 흙사람에다가 자 흙사람이야. 그런데 이 흙사람이 살아있는 뭐예요? 혼이 되었더라. 여기서 혼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예. 자, 이 흙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뭐예요? 어쩌다 보니까 살아있는 뭐예요? 혼 이랬어요. 살아있는 혼. 자,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man,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뭐를 만들었다? man, 사람, 아담. 그래서 그 아담, man이 뭐가 되었다? became 뭐가 되었다예요. 뭐가 되었다? a living soul. 이렇게 되었다. 네. living이란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살아있는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무슨 자라고 부르게? 죄인이라 부르고 그 죄인을 죽은 자라고 부르게.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도 한 발짝도 교회에 들어가 본 일도 없는 나를 위해서도 뭐요? 돌아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와, 내가 야, 그렇구나 하고 내가 믿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무슨 자가 돼서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를. 산자랄 때 living이야. 예. 산자, living man이 된다 이 말입니다. living man. 아시겠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사실 그러니까 이상구가 39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이상구라는 뭐가 흙덩어리가, 흙사람이, 이거는 뭐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이 아니야. 죽은 자였다, 이상구.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 자,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들어왔어. 이것이 바로 생명이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요. 은혜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야. 그렇죠? 성령이 들어오니 누구에게? 이상구라는 39살 난 흙사람, 죽은 자, 죄인에게 생명이 들어오니 이상구가 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뭐가 됐어? 성령을 받고 무슨 자가 됐어? 산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은 뭐란 말입니까? 산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외치잖아요. 생명이 있다. 이게 나를 산자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러분을 산자가 되게 하는데 그 산자를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그래서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육에다가 영을 더하면 이것이 뭐예요? 에? 산자, 산자, 산자인데 이것을 살아있는 혼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가버리면 나는 뭐예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혼이란 단어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이 소울이라고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 야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여기에 living soul이 되었다. 아, 이 soul이라고 하니까 자꾸 영하고 뭐예요? 혼동이 되니까 soul이란 단어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여기에 New King James 같은 킹 제임스 성경인데 새로 번역한 데는 뭐예요? 살아있는 living 뭐예요? soul이란 말 대신에 being이라고 하자. being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바로 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soul이란 단어를 좀 더 깊이 찾아보면 아, 여기 보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을 물들은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풍성히 내고 땅 위의 넓은 창공에는 새가 나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요? 물고기들과 고래들과 새들도 다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것들도 다 혼이야. 왜? 하나님이 뭐를 줬으니까. 그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히브리, 여기는 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근데 이제 여러분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다 이런 하나님이 창조해서 살아 있게 한 모든 생명체들을 통틀어서도 혼이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이 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여러분 이제 이 혼 그러면 혼이라는 글자를 이제 한자로 쓰면 이게 좀 이상한 글자인데. 우리 신사가 얘기님 이거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를 내가 좀 알아봐요. 예, 네. 아시겠죠? 근데 이게 혼자 맞아요? 예? 네? 이게 있다, 그렇죠? 예, 네. 아시겠죠? 이건 뭐예요? 운운 한다 이 말이야. 씹으려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운운 한다. 누가 운운 한다? 귀신들이 운운 한다. 없는데 귀신들이 뭐예요? 있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탁 받았어요. 자, 귀신은 뭐예요? 귀신의 정체는 뭐예요?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사단을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야. 그러니까 영이 혼이 된 거야. 아시겠죠? 자, 귀신들이 혼. 그래서 이 귀신들은
우리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자꾸 뭐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 왜?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어떻게 주시냐?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단이 조건적 사랑도 만들어낸 거야. 생명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성령이야. 그렇죠? 영 말고 딴 거를 대용품이 필요했어.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혼 이렇게 해내갔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러니까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사단이 가르치기를, 가르치기를. 사람은, 몸은 흙인데, 그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죠? 이게 진리인데, 성경의 진리인데, 사단은 이거를 헷갈리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형들이 이제 죽으면 이제 장난을 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돈 많은 엄마가 딸이 셋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엄마도 참 돈밖에 모르는 엄마다. 딸도 돈밖에 모르는 그런 딸들이다. 그래서 이 엄마는, 돈밖에 모르는 엄마는 그 딸들이 자기를 잘 모시도록 뭐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조절. 그래서 딸들도 그걸 잘 알아. 그래서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요? 경쟁하는 거야. 누가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을까. 근데 엄마가 아주 비싼 반지가 있었다. 항상 딸들이, 세 딸들이 그 반지를 다 타물래. 그래서 엄마가 항상 뭐라고 하죠?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딸에게 이 반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딸들은 그 반지 때문에 엄마한테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해. 그게 선입니까? 선 아니죠. 욕심이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욕심을 선이라고 하는 수가 많다, 이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엄마가 아주 찾기 어려운데, 다가 감춰놨어. 엄마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팍 죽어버렸어. 아시겠죠? 반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찾게? 찾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무당 찾아가야 됩니다. 무당 찾아. 무당도 어떤 무당 찾아가야 돼요? 진짜로 용한 무당 찾아가야 돼요. 진짜로 용한. 그 무당이 어떻게 찾아요? 엄마의 혼을 부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 혼이 내려와. 그러면 이제 무당하고 대화를 해야 하네. 그래. 어디에, 너는 어디를 떠돌아댕기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나는 지금 구천으로 떠돌아댕긴다.
사람들이 믿는 대로 엄마는 무덤 속에 있잖아. 아시겠죠? 그런데 그 내려온 엄마로 가장하고 무당의 굿에 반응해서 내려온 존재는 누굴까요? 그게 악령이다 이 말입니다. 악령이다. 우리 이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이 지역이 최고의 무속 문명이 발달한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뭐 6살, 7살, 뭐 9살, 10살 때도 어느 더운 여름날에 부산에는 해수욕장이 많아요. 그거 다 걸어서 갈 수 있어. 그래서 송도 해수욕장을 가느냐, 광안리로 가느냐, 해운대로 가느냐, 어떻게 정해요? 침 튀는 쪽. 침 안 튀는 쪽으로 가면 사고는 돼요. 그게 무속이야. 여러분, 우리 때만 해도 그랬다. 네. 그래서 귀신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악령들이. 아무 근거도 없어. 이거 근거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었다고요? 믿었다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무속을 타파해 준 지대한 공헌이 있어. 그러다가 기독교도 뭐예요? 무속에 닮아가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도 뭐예요? 무속하고 짬뽕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왜? 그것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뭐예요? 무속으로부터 배운 그 지식이 깔려 있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 귀신은, 악령은 엄마가 어디 감춰놓은지 아까 모를까? 알죠. 그래서 어디 있다? 그래서 이제 무당이 그럽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단다. 그런데 어디 있어요? 그럼 무당이 뭐라 그래요? 복채를 더 내라. 그렇게 당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복채를 더 내. 그러니까 무당이 물어. 자, 복채가 더 나왔는데 어디 있냐? 이제 말해줘라. 너한테, 그러니까 어디 장롱 몇 번째 서랍에 가서 보면 거기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을 믿게 됐단 말이야. 귀신을 믿으면서 뭐를 믿게 됐어요? 엄마의 혼이 있다고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혼 걸으면 귀신이 운운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신작가처럼, 저도 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뉴 스타트는 무슨 철학이에요? 의철학이에요, 의철학. 의철학. 저는 제 자신을 의철학자로 자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는 사실상 의철학입니다. Medical philosophy라는 거예요. 의학을 어떻게 보느냐. 환자의 치료의 그 배경에 있는 그 배경의 사상은 무엇인가.
사실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도 동양 철학을 참 좋아해요. 근데 뭐 한자를 워낙 몰라가지고 그냥 남들이 해석해 놓은 거, 뭐 강의하는 거 가끔 듣고 이제 그런데. 근데 그 동양 철학에도 공자 선생님, 노자 선생님, 이런 이런 것에도 이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 뭐라고 써요? 전 하늘, 응? 하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도. 이것도 보면 도. 그 다음에 뭐예요? 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던 자사 중용에서는 뭐예요? 성, 성자, 성. 이런 단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 혼이라는 단어는 등장하는 것을 제가 아직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산자들이다. 그래서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영도 있고 몸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을 받은 몸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흙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산자, 살아있는 존재,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이 얘기는 여러분의 그 구원에 직결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 위치에서는 너예요. 저는 워낙 쫙 됐다 확실하구나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대답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죄인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한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을 거부한 죄인들도 다 부활합니다. 아시겠죠? 부활하는데 그 부활을 하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심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믿고 산 자가 돼서 살아있는 혼이 돼서 된 사람들이 죽으면 당연히 뭐예요? 부활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소위 죽은 자들, 살아있는 혼이 되지 못한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 거부한 자들은 왜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뭐 너는 말이야, 너는 옆집에 여자를 건드렸지. 그거 감점 5점, 뭐 도적질했지. 그거 감점 1점,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준 구원을 그렇게 주려고, 그렇게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나 너희는 결국 끝까지 뭐예요? 거부하고 안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너희가 숨지고 죽는 순간까지도 뭐예요? 안 받아들였어. 내가 너무너무 그 구원을 주려고 내가 애썼으니까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 아,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뭐 불교도 싫고 아무것도 싫어. 그러다가 어느 날 신나게 차를 달려 가다가 막 그보다 그러고 막 돈에 미쳐 가지고 맨날 사업하느라고 막 이러다가 막 크게 사기를 당했어. 부도가 왕창 났어. 자기가 이때까지 이루어놓은 거 뭐예요? 다 날라갔어.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아파트 25층에서 어떻게 뛰었단 말이에요. 차,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 보려고 당뇨병 때문에 뉴스타트까지 보냈으나 뭐 현미밥 먹고 뭐 운동하고 뭐 그러면 되겠지 뭐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뉴스타트에 와서도 뭐 운동과 건강식은 좀 받아들이고 물 마시는 거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거 했지 생기 생명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이거는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팍 뛰었어. 하나님이 급해요. 이 사람을 꼭 구원해야 되겠어. 어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는 뭐 이상구 박사 불러가지고 빨리 얘기 좀 하라 그럴 수도 없잖아, 이제. 이제 공중에 몸을 던졌는데. 25층에서 지금 땅에 탁 떨어지려면 한 2초, 3초, 그렇죠? 하나, 둘, 2초, 2초, 2분의 1초, 뭐 3초 이내 뭐요? 끝나는 거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 네? 나뭇가지에 걸리게 하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예. 네. 예. 네. 근데 나무가 없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뭐과 뭐를 초월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극대화돼가지고 이 로켓이 빛의 속도의 몇 배로 뭐요? 달리는 그 속도의 그 로켓 안에 있으면 그 강력한 에너지는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있는 그 속도 속에 내가 존재하면, 그 에너지 속에 내가 존재하면, 내가 그래서 그 로켓을 타고 우주 여행을 떠났다 이거죠. 아시겠죠? 나중에 모르죠. 한 20년 후에는 우주 여행을 떠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때까지 지구가 건재하면 갈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시계를 찼어. 그 로켓을 딱 타고 우주를 둘러보고
일주일 동안 돌려보고 왔어. 내 시계로는. 내 시계로는 일주일 지났어.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는 우리 동생. 우리 동생. 나보다 젊어. 나는 우주여행을 일주일 하고 돌아와서 며칠만 늙었어요. 일주일만 늙었어. 일주일 돌아오고 나보니까 이 지구에서는 예? 7년이 지났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상대성 원리라 그래. 아시겠죠? 아인슈타인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너지 안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이거는 놀라운 현상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 얘기는 제가 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동생이 나보다 뭐예요?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우리 동생이 더 늙어버렸어. 나보다 5년을 더 늙어버렸어.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다 증명해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강력한 에너지 속에 있으면 공간도 달라져 버려. 아시겠죠? 달라지고 이제 더 놀라운 현상은 시간 팽창 현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거를 물리학자들은 time dilation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무슨 얘기냐? 부도 맞은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막 뛰었단 말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이야. 여러분 이런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예. 그래서 신나게 애인하고 뭐요? 타고 달다 앞에 추락이 와서 꽈당 했단 말이에요. 꽈당 했으면 1초, 2초 만에 즉사야. 그런데 그 1초, 2초가 길어 안 길어? 아주 안경이 탁 벗어졌다고. 그 이 안경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 팍 날아가 버려요? 안경이 천천히 날아가고 내가 날아가는 안경 쳐다보고 아주 비싼 안경인데 그리고 차 창문에 깨져가지고 유리 파편들이 뭐예요? 슬로우 모션. 외부에서 보면 뭐예요? 1초 만에 끝난 건데 본인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1분도 될 수 있고 10분도 될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탁 임합니다. 그건 뭐가 같으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예수님도 무리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그래서 그 중력을 없앨 수 있다. 그런 현상이 이제 시간에까지, 시간, 공간에까지 영향을 다 미치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아시겠죠? 주어져.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직접. 제가 하루는 우리 아들 데리고 스키를 타러 갔다가, 스키장에서, 제가 일하던 그곳이 이제, 스키장하고 가까웠어요. 그 위마라고 하는 데서 뉴 스타트를 하는 데인데, 이제 하다가, 이제 일 끝나고 퇴근하고 아들 데리고 스키 타러 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한 45분 가면 스키장 나오니까. 이제 스키 신나게 타고 이제 밤 11시 돼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이 길바닥에 뭐요?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미국에서는 블랙 아이스 그래요. 흙, 뭐? 예? 살얼음. 살얼음 말고, 살얼음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고. 요즘 새로 나온 말. 예. 그러니까, 살짝 표면이 얼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 눈이 왔는데, 낮에 기온이 조금 올라가서 살짝 녹아서 눈 녹은 물이 살짝 흐르다가 다시 뭐예요? 금방 얼어버린. 산에서 그런 현상이 많죠. 기온의 차가. 그러니까 싹 덮어놓으니까 얼음 있는 줄 몰라. 거기에 걸리면 그 위로 지나가면 쫙 미끄러져 버린 거야. 막 미끄러졌어. 야! 브레이크 통제 불능 휙 도는 것 같았는데 순간적으로 차가 천천히 돌아. 저는 핸들을 잡고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거기 어디쯤인지 아니까, 이쪽에는 절벽이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10중 8구 죽어. 이쪽에는 눈을 밀어붙여가지고, 눈이 꽉 쌓여있고. 야, 차가 돌아가는데, 이거는 뭐, 꼼짝도 못하겠어. 예. 네. 그래서, 아, 이건 이제 죽었구나. 이쪽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박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혹시 이쪽으로 떨어져도, 다치기만 하고 죽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우리 아들도 바로 제 옆에 타고 있었으니까, 얘는 자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 이제 엄마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애 엄마가 과연 한번 찾아보기나 할까?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죽는다면, 야, 마지막으로 기도나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 그래서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오늘이 마지막 날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할 일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생애를 마쳐서 뉴 스타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인 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죽는 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면 좋습니다. 저 오늘 뭐 미련 없이 죽겠는데, 아, 혹시 아니라면, 어? 제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다 끝나자마자 푹 하고 처박히는 거야, 차가. 어차, 이거는 절벽으로 떨어진 건 뭐요? 아니구나. 그래서 정신 탁 차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옆에서 자다가, 아빠,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there? 어, 차가 미끄러졌어. 그래서 문 쪽으로 나가보니까, 우리 아들 탄 쪽으로 눈이 뭐예요? 눈 팍 쌓는데 그 차가 팍 박힌 거야. 예. 네. 어, 꼼짝 못 하겠어. 그러고 있는데 그 눈 치우는 트럭이 와 하고 가다가 어 미끄러졌구나. 어. 그러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이제 뭐 세 그 강철 그 체인 있잖아요. 그걸 이제 착 감아가지고 왕 하고 꺼내니까 금방 나와. 그래서 다시 시동 탁 거니까 왕. 그래서 살아 돌아왔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 평생 그래가지고 부도 맞아가지고 그렇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설득할 충분한 뭐예요? 시간을 줬습니다. 아시겠죠? 아마 박원순 시장한테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아직까 하나님이. 그래서 무조건 자살했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중에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린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어린 아기는 왜 공부한다? 거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부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그런 사고를 당한다든가 그렇게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든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셔서 아마 성공한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 강의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앉아서 여기서 이제 듣고 계시다가, 정말 좋은 얘기다. 왜? 지금 교인들이, 애들이, 이러면 우리나라가 자살 1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예? 자살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아들 지옥 갔다 이거야. 그러니 엄마가 교회 댕길 기분 나왔나? 지옥에서 오늘도 엄마 부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엄마 온 식구가 절단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아직도 응? 그 애가 그렇게 죽었어도 응?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줘서 만날 가능성도 있다. 이거를 그렇게 믿고 사는 편이 그렇게 안 믿고 그건 틀림없이 지옥 같다. 그 얼마나 비참한 얘기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야 따라가고 싶지. 흔히 말하는 지옥불에 쳐넣어가지고 막 평 뭐 영원히 그리고 거기다가 뭐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여러분 혹시나 우리 어머니가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갔으면 여러분 저는 이제 천국 가겠죠. 예? 가서 아니 어머니 어쩌다 거기 가십니까? 예, 어머니 상구야 잔소리 하지 말고 물이라도 한 방울 찍어가지고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요. 그런 얘기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비유로 이렇게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흙이니 정말 생명을 끝까지 거부하고 죽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 몸은 흙이니 몸은 죽으면 뭐요? 땅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이야. 그걸 왜 그렇게 죽을 고생을 시켜야 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화를 버럭 내더라고. 왜 화를 왜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악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말이야 지옥을 안 간다면 헐기 돼버린다면 안 믿는데 자기는 왜 김정은이 같은 놈은 뭐예요? 영원히 불타는 데서 영원히 고생해야 내가 직성이 풀리겠다. 끝까지 무슨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 그렇게는 되지 말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 곧 그 생명을 받고 김정은이라도 제발 구원을 뭐요? 받았으면 모든 사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과 그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자,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끝내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책임지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나 황당하고 엄청나서 우리 인간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참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성령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해지고 우리가 정말 치유될 수 있고 영생을 하늘에서 누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소서.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여생이 정말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